멈추지 않아 견딜 수 없어 너무 지쳤어 흔들고 싶어 해장 시간이 아까졌으니 해장님을 서둘러 주세요 다들 나가 여기 끝났어 드림을 못 받는다 저 사장님 농담이시죠? 저희 보고 어디로 가?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곧 철거 시작될 거예요 우리 돈은 여기 놀이 형지다 나 같으면 너희 인간들이나 나가 난 더 이상은 아무데도 못 간다 사장님 아니야 여기서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인간들이 우리를 여기서 내쫓으려고 하잖아 뒷조사까지 한 거야? 네가 이러니까 내가 자꾸 겉도는 거야. 법에 원인 제공이라는 것도 있어. 아이고 저런 마지막 한 방울까지 쭉쭉 빨아주길로. 엄마 왜 그래? 저 3대7 가르마한 인간 놈이 순진한 여자를 꼬드겼다. 속지 마라.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고 멀쩡한 애인을 버렸어. 저런 죽일 놈. 엄마. 공항에 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. 당장 저놈의 목줄기를 물어뜯어 놓아. 엄마 텔레비전 또 웃으면 안 돼. 어머니 식사하세요. 엄마 PC가. 오빠 또 굶게? 난 토마토 주스 마시면 된다. 내 몸에서 피 배기 나지. 정성이 뻗쳤다. 뭐 피 끊으면 그 여자가 오빠를 좋아해 준대. 너 맨날 밤마다 어디 가는 거야 너? 돈 벌어야지. 우리가 돈 쓸 데가 없다고. 그럼 핸드폰은? 아 속옷은? 그냥 빨간 벗고 돌아다닐래? 맨발로 다니고? 엄마가 텔레비전 꼭 살 수 있을 것 같아. 우린 피만 먹고 못 산다고. A형은 싫다. B형을 다오. 아니 저 어머니 냉동실에 A형밖에 안 남았어. A형은 밍밍해서 싫다. 속소는 B형을 다오. 엄마 조금만 기다려. 내가 돈 벌면 커다란 헌혈차 사줄게. 헌혈차만 있으면 인간들이 피 빨리려고 줄을 설 텐데. 착하고 싱싱한 피. 이런 찌질한 인스턴트 말고. 야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. 이번에 오빠가 털러 가. 나 지난번에 전기 충격기 때문에 여기 옆구리 땡깡 잡은 것 같잖아. 잘 봐. 8시가 되면 셔터문이 내려오기 시작할 거야. 이 셔터문이 3분의 2쯤 내려왔을 때 그대로 미끄러져 들어가. 그리고 오른쪽 벽으로 바로 붙어야 돼.